시장 어제와 오늘, 오늘은 KF투자증권의 최연기 연구위원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뉴욕 증시의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우리 시장은 어떻게 좀 대비할까요?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5월 FOMC 의사로 공개 이후 좀 이틀 연속 좀 안도랠리가 지속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좀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가 이전보다는 좀 개선되는 어떤 흐름이 좀 확인되고 있는데요. 일단 좀 중요한 변수는 일단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월마트라든가 타깃, 그러니까 대형 유통 업체들이 실적도 예상보다 부진했고 또 향후에 그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도 이제 하향 조정되면서 결국엔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악순환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. 그러니까 결국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어떤 수요 둔화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뭐 백화점 기업들이죠. 뭐 노드스트롬이라든가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좀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좀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수요 둔화 우려를 좀 완화시키는데 좀 일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특히나 이제 할인 소매 업체들, 뭐 달러트리라든가 달러제너럴 같은 경우도 실적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미국 가계들이 인플레이션에 이제 적응하거나 이제 감내를 하면서 좀 이제 할인점에 좀 소비를 많이 늘린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결국에 인플레이션에 따른 어떤 이제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제 지난주에 상당히 어떤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은 좀 그래도 이제 인플레이션의 환경에서도 일정 부분 소비가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서는 좀 투자 심리가 좀 개선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FOMC 회의 의사록을 통해서 일단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됐고요. 빅스텝 6월달, 7월달 빅스텝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화정책 불확실성 차원에서 좀 안도리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오늘 4월달 PCE 물가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거나 또 개인 소득, 개인 소비 지표를 통해서 우려했던 것보다 좀 호조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번 주도 좀 추가적으로 좀 반등세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뭐 국내 증시 역시 결국에 이제 미국 소비가 견조하다라는 점이 좀 확인되면 전반적으로 좀 국내 증시도 좀 추가적으로 어떤 반등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. 오늘 시장 대응 방법 한번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하고요.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